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죠? 네. 진짜 오랜만이다. 한 달만 한 달 났죠 지금. 네. 오늘 나갈 차례가 193페이지입니다. 193. 얼마 안 나간 게 아니라 못 나갔죠. 시간이 없어서. 자, 등기 효력 나갈 차례인데 어쨌든 첫 진도의 경우 용어 정리만 하시길 바랍니다. 3월달부터 열심히 하시면 돼요. 자, 효력 보니까 종국등기 효력 나와 있는데 등기는 앞서 배울 때 두 개로 나눠서 하나는 종국등기라는 등기가 있었고 요리 짧아졌지 이거? 종국등기가 있었고 또 하나가 예비등기라는 등기 도로 세분합니다. 예비등기 옛날에 하나 있다고 배웠었는데 그냥 나갈게요. 자, 예비등기 가등기라는 등기 하나를 빼고 나머지 전부 다 종국등기입니다. 물건 변동이 발생하느냐 안 하느냐 보고 나눈 것이 효력에 따라 물류인데 등기를 통해 주인이 바뀌게 되면 말 그대로 종국등기로 말 사용을 하고 주인 바뀌지 않는 것을 예비등기라고 부릅니다. 그럼 예비등기 하나밖에 없어요. 가등기밖에. 지금 나온 등기 효력은 얘를 뺀 나머지 효력을 종국등기 효력이라고 말 쓰게 됩니다. 뭐 소유권 이전 등기건 저당권 전세권 등 이런 등기 실행이 된 경우에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해서 6개가 주어지는데 가장 처음 나온 효력이 물권 변동효력, 물권이 발생, 변경, 소멸할 때가 물권 변동인데 말 그대로 민법제 186조가 배우셨죠 이제? 186조가 뭔가요?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은 등기를 하여 효과가 있다 해서 법률행위는 등기해야 주인이 바뀌기 때문에 여기 가장 기본적인 효력이고 또 등기는 언제 주인 바뀌느냐 밑에 보시니까 물권 변동 효력 발생 시기에서 등기와 등기를 마친 경우에 그 등기 효과는 접수한 때부터 등기한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거 줄쳐놓으셔야 돼요. 언제부터 주인 바뀐다고요? 접수한 때. 2012년까지는 등기 후에 기록한 데 주인이 바뀐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가 법을 개정해서 접수한 때부터 주인이 바뀐다 해서 등기 효력 시기는 접수한 때지 등기비 기록한 때 아닙니다. 두 번째 효력이 대항력권으로 등기란 말 나오는데 두 번째 효력은 대항력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더라요. 대항력이라는 것은 권리 중에서 채권 등기되는 경우, 채권의 경우는 임차권도 채권이고 환매권도 채권으로서 이 두 가지 권리가 등기가 되는 경우에 대항력이 발생한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권리는 물권하고 채권이죠. 물권 등기하는 이유는 물권은 위에 물권이 발생, 변경, 소멸을 목적으로 등기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지만 채권 등기하는 이유는 제3자에게 대항할 목적인 거지 성립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럼 임차권은 등기해야 성립해요? 아니죠. 그럼 임차권 등기하는 이유는 제3자에게 대항할 목적이지 성립할 목적은 아니니까 주의하시고 이거 말고도 여러분 교재에서 두 개만 체크하세요. 지금은 환매특약 체크해놓고 넘어가시고 임차권 두 개만 체크하시고 이거 말고도 신탁등기도 등기하는 목적이 대항할 목적이고 또 등기 신청할 경우에 반드시 적을 사항이 있는 반면에 적어두고만 안 적어두고만 나눠지는 게 있게 됩니다. 임의적 기재사항 그러는데 아직은 임의적 안 배웠으니까 간단히 그냥 임의적 기록사항을 기재하는 경우도 대항력이 발생이 됩니다. 임의적이라는 얘기는 민법 공부할 때 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전환권 배우게 되면 권리 요소가 있게 됩니다. 요소는 반드시 등기해야 돼요. 전세권의 경우는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전세금 요소입니다. 반드시 등기하는 것이고 저당권의 경우는 피담보, 채권, 임차권의 경우는 차임 이런 것도 요소다 보니까 반드시 등기하는 반면에 저당권의 경우 돈 빌려준 채권자 입장에서 이자는 반드시 받을까 안 받을까? 이자 받아요? 안 받아요?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죠. 제가 여러분에게 돈을 빌리게 되면 이자 받아요? 당연한 거고. 아, 그거 당연한 거고. 동생이 돈을 빌려가면 이자 받아요? 그건 안 받으니까 이자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을 다 임의적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임의적이라는 것은 그 권리가 반드시 성립하는데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임의적 그러는데 이거 나중에 공부가 되면 다 알게 되니까 따로 요지 마시고 지금 배운 범위 내에서 채권 등기하는 목적은 어떤 목적이더라? 대항할 목적으로 기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가 나온 효력이 점유적 효력이란 말 나오는데 점유적 효력이란 효력은 민법 공부할 때 시효취득 배운 게 있을 겁니다. 시효취득 245조 1항 2항 두 개만 비교하시면 되는데 1항의 경우가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20년간
점유한 자 등기함으로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서 배운 게 있을 거예요. 배웠죠? 요거는 이제 대화가 되겠네. 이제 앞으로는 그럼 점유하기 위해서 몇 년 점유해야 돼요? 20년을 점유하고 등기함을 취득하는 게 원칙입니다. 점유가 빠르게 되면 20년을 점유할 게 있는데 문제는 단서조항에서 다만 선임오가실로 등기가 된 경우는 10년만 경과하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게 단서조항이에요. 점유할 때 20년이 되겠지만 등기가 돼 있으니까 몇 년 만에 취득했어요? 10년 만에 취득했죠? 등기가 되고 안 되고 차이지 몇 년 차이 지나요? 등기가 안 되고는 20년이고 등기되니까 10년이네요. 그럼 등기한 것이 마치 10년 점유한 효과가 있다라고 규정하는 것이 바로 점유적 효력 245조 2항 등기부 취득시효 딱 한 번 나오기 때문에 미법 공부가 되어 있으면 자동으로 아니까 점유할 때는 20년이고 등기되어 있으면 10년이 줄더라. 요것만 세 번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94페이지 가시게 되면 효력이 이제 순위 확정 효력이란 말 나오는데 등기가 실행이 된 경우 순위가 확정이 된 효력이 발생하다 보니까 등기부상 순위를 따질 수가 있는 것을 순위 확정의 효력으로 표현합니다. 등기부상 어떤 등기가 더 선순위냐 후순위냐 순위 따지는 기준인데 순위 따지는 기준은 등기법에 규정하기를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등기한 순서 보고 순위를 정한다가 원칙이에요. 순위 정하는 기준이 오른쪽에 가운데 박스 나와 있죠. 근데 박스에 나온 상 몇 개를 대부분 다 외우셔야 됩니다. 나중에는 등기 순위는 첫 번째가 주등기라는 등기. 주등기라는 등기는 같은 구에 실행한 등기냐 아니면 다른 구에 실행한 등기냐 나누는데 같은 구에 실행한 등기는 순위 번호가 빠른 것이 우선이 되고 다른 구는 접수 번호가 빠른 것이 우선이 됩니다. 그럼 같은 구와 다른 구의 개념은 이 집에 대해서 갑구하고 을구 보니까 1순위에 A라는 자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고 2순위로 압류가 들어와 있고 3순위로 가압류가 들어와 있다 가정을 합니다. 을구에도 1순위로 전환권 등기 들어와 있고 2순위에 전세권 등기 들어와 있고 3순위에 저당권이 들어와 있는 경우 요 3개씩 등기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 등기 순위를 따져라 해요. 그럼 이쪽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갑구에 들어온 등기 이쪽은 을구에 들어온 등기죠. 순위를 따지게 되면 일단 압류하고 가압류 한번 따져보자고요. 압류 가압류 따지게 되면 압류 어디 있고 갑구 가압류도 갑구에 있죠. 그럼 압류나 가압류는 갑구라는 같은 구 안에 있어요. 같은 구 안에 있는 경우는 뭐가 빠른 게 우선 순위번호죠. 압류는 2순위고 가압류는 3순위니까 2순위 압류가 선순위입니다. 이 말이 갔어요 이제. 그 다음에 을구로 들어와서 을구에 있는 전세권하고 저당권하고 둘이 부딪히게 되면 전세권도 을구 저당권도 을구 그럼 을구나 같은 구 안에 있는 경우도 순위가 빠른 전세권자가 선순위입니다. 같은 구라는 얘기는 갑구면 갑구 내에서 을구 을구 내에서 끼리끼리 따지는 경우는 뭐가 빠른 게 우선이고 순위번호고 다른 구라는 얘기는 갑구에 있는 가압류하고 을구에 있는 저당권 둘이 딱 부딪히게 되면 가압류는 갑구에 있고 저당권은 을구에 있죠. 근데 구가 다른 경우는 순위번호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얘는 3순위고 얘는 1순위 구가 다른 경우는 순위번호를 못 따지는 게 아니라 얘가 언제 들어왔느냐 보고 따집니다. 날짜가 앞서면 이제 순위가 빠른데 같은 날짜일 경우에 얘가 2015년도에 들어온 등기고 올해가 3월 1일이죠. 대한독립 만세 한번 한 다음에 같은 날짜 들어왔는데 접수번호가 10번 열 번째로 들어왔고 얘가 2015년도에 들어온 등기고 접수번호 15번일 경우는 같은 년도 같은 날짜로 가정을 하고 접수번호가 얘는 10번이고 15번이에요. 그럼 어떤 게 우선일까? 접수번호 10번이 빠른 게 얘가 선순위입니다. 그럼 같은 구일 때 뭘 보고 찾아 나가시고 같은 구 순위번호 다른 거는 접수번호 이 말 이해 갔어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기준이고 두 번째 경우는 박스에서 부기등기의 순위 부기등기 따지는 기준은 원칙이 주등기 순위를 원칙으로 합니다. 주등기 순위 원칙이 돼 같은 주등기에 부기등기 상호간에는 그 등기 실행한 순서 보고 정하는 것이 예외 규정인데 지금의 경우에 1, 2, 3 전부 다 주등기예요. 주등기 경우는 이렇게 같은 거 다른 거 따졌지만
예를 들어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담보 잡히고 저당권 설정하게 되면 저당권의 이용은 어디를 잡았어요? 전세권 잡고 들어왔지요? 그러면 저당권 등이 실행해 줄 경우에 등기실행은 4번을 줄 수는 없는 겁니다. 4번을 줘버리게 되면 소유권을 잡고 들어온 네 번째가 되어버려요. 요구 설명들이 다시 을구의 1순위, 2순위, 3순위가 있죠. 누가 보지 말고 을구의 1, 2, 3이라는 얘기는 A가 소유권자일 경우에 소유권 잡고 들어온 첫 번째 원리, 소유권을 잡은 두 번째 원리, 소유권 잡은 세 번째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이 저당권을 어디를 잡았어요? 소유권 잡은 게 아니라 전세권 잡고 들어왔으니까 1, 2, 3, 4를 줘버리게 되면 소유권 잡은 네 번째가 되어버리니까 4번을 주는 게 아니고 2번 등기 잡고 들어온 2의 부기 1호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얘는 어딜 잡았습니까? 전세권 잡았으니까 전세권 잡고 들어온 첫 번째 데이트시에요. 그럼 번호만 보더라도 태어난 출처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런 등기를 주등기라고 부르고 이걸 부기등기라고 불러요. 그럼 3순위 나와있는 요 저당권하고 2의 부기로 부딪히게 되면 누가 선순위이냐 따지게 되면 얘는 말 그대로 3순위고 2의 부기로 2순위죠. 그럼 순위가 얘가 앞서기 때문에 얘가 선순위예요. 이게 부기등기는 주등기 순이다 이 뜻이고 그 다음에 부기등기 상호관이라는 얘기는 전세권 잡은 저당권 2의 부기 1호고 채권자가 전세권을 다시 가압류를 하게 되면 이 가압류도 등기가 떨어질 경우에 전세권 잡고 들어오다 보니까 전세권 잡은 2의 부기 2호가 됩니다. 그럼 얘도 부기등기고 얘도 부기등기죠. 근데 먼저 태어난 2의 부기 1호가 선순위니까 얘가 선순위의 이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아시면은 웬만한 등기부들은 어떤 게 선순위인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거는 뭐가 빠른 게 우선이고 자꾸 외쳐야 돼요. 순위번호, 다른 거는 접수번호, 부기등기는 원칙은 주등기 순위이고 부기등기 상호관은 그 등기 실행한 순서보고 순위를 정한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등기 순위 확인할 수 있고요. 세 번째까지 본등기란 말이 나오는데 세 번째가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를 하게 되면 순위는 언제로 갈 것이냐인데 순위는 가등기 순위로 순위가 결정이 됩니다. 가등기를 통해 본등기를 하면 순위는 언제로 간다고요? 가등기 순위예요. 예를 들어서 1순위에 갑의 소유권 있는 집에 대해서 2순위로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를 합니다. 가등기라고 넘어가게 되면 나중에 본등기를 할 경우에 본등기는 칸을 반을 쪼개요. 순위번호는 안 쪼개고 여기만 쪼개가지고 여기다 본등기 실행을 해줘요. 본등기는 여백을 나눠서 실행만 해주지 순위번호를 따로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가등기에게 본등기가 되려 순위는 몇 순위를 쓰겠다는 얘기예요? 2순위 그대로 쓰겠다는 얘기죠. 이건 언제 부여한 순위? 가등기에 부여한 순위니까 순위는 가등기로 가는 거예요. 근데 순위는 가등기로 가되 가등기 한 경우 주위 바뀌었었나요 아까? 안 바뀌었죠? 가등 물권 변동 효력이 없다가 본등기를 하게 되면 이때부터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이 됩니다. 순위는 언제로 가는 것이고 가등기로 가는 것이고 주인 바뀌는 시점은 본등기한테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돼요.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라면 순위는 언제로 가더라? 가등기 순위로 가되 단 주의할 점이 물권 변동 효과는 물권 변동 효과는 본등기 때 발생하므로 가등기 때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이 집은 서로 시점이 다르다 보니까 문제가 참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주의하셔야 돼요. 순위는 언제로 가고 가등기로 가고 물권 변동 시점은 본등기니까 저기 비교해서 세분하시길 바랍니다. 책을 새로 받으신 거 보니까 막 오셨나 보네요. 네, 열심히 하십시오. 네. 되게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공부가. 그 다음에 네 번째 신탁 등기는 지금 안 보셔도 되고 말수회복 등기 보게 되면 네 번째가 말수회복 등기라는 등기는 등기를 잘못 지운 경우에 다 회복하는 것이 말수회복 등기인데 말수회복 등기가 끝나게 되면 순위는 말소되기 전 종전의 순위로 회복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여기서 회복의 뜻만 이해하시면 돼요. 회복이란 것은 뜻이 과거로 되돌리는 회복입니다. 친구가 아프다 그래서 병원에 저 문병을 한번 갑니다. 문병 가면서 하는 말 아픈 친구에게 뭐라 그래요? 넌 계속 아파라 그래요? 아니면은 회복하라 그래요? 회복하라 그러죠? 회복하라는 얘기는 아프기 전으로 돌아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말소회복하라는 얘기는 말소되기 전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종전의
순위, 즉 말소되기 전 순위로 회복하는 것이 순위이므로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근데 요 뒤로는 다 다시 배워요. 뒤에 가서 요 두 개는 여기서만 나오고 뒤에 안 나오는데, 아 요것도 뒤에 나온다. 요 나머지는 다 뒤에 배워요. 부담 갖지 마세요. 지금 배우는 총설 파트는 뒤에 배울 걸 다 모아놨기 때문에 좀 말이 좀 어려운 게 있다 할지라도 참으세요. 가만히 계시면 나중에 다 알게 됩니다. 그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가 대지권 등기인데, 대지권의 등기로 소유료기는 등기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등기부에 실행한 등기의 순위는 접수번호 보고 순위를 따지는 것이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서 대지권 등기에서 대 띄고 마지막 접수번호에서 접 띄시면 돼요. 번호가 두 개가 있는데 번호는 순위번호 아니면 접수번호입니다. 번호가. 근데 여기서 어떤 번호래요? 접수번호죠? 그러면 질문 한번 해볼까? 한여름에 덥다고 먹는 냉면이죠. 냉면. 냉면을 먹을 때 어디다 먹어요? 밥공기에 먹어요? 주발에 먹어요? 냉면 먹는 밥그릇은 밥공기다? 주발이다? 누가 냉면을 주발에 먹어? 대접에다 먹지. 뭐라고요? 대접.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대지권 냉기는 어리버리 무슨 번호? 접수번호니까. 바꿔봐야 뭐로 바꿀까? 순위번호로 바꿔요. 번호 두 개밖에 없으니까. 이해 갔어요? 그러니까 대지권 냉기는 무슨 번호다? 접수번호. 대접만 기억하시면 되고, 과거의 기출문제가 대지권 냉기는 어리버리 순위번호에 한다. 틀린 말이에요. 순위번호가 아니라 접수번호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긴 옛날에 참 많이 냈어요. 많이 냈지만 지금은 단순히 암기다 보니까 잘 내지 않더라도 이거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중개업 하시다가 나중에 등기부를 보고 와서 어떤 게 선순위입니까 물어봤더니 중개업자 하는 말, 나 26개 따지 잘 모르는데 그러면은 대화가 안 되니까 기본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순위를 따져야지만 권리업자, 중개업자 다치질 않아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나온 효력이 후등기 저지력. 말이 좀 어려운데 후란 얘기는 앞이다 뒤다. 뒤죠? 뒤에 똑같은 등기 따라오는 것을 막는 힘을 후등기 저지력 그럽니다. 그럼 뒤에 똑같은 등기 오는 것을 막겠다는 얘기인데, 이 말에 나오게 된 얘기는 민법의 물권 배울 당시에 물권의 경우는 동일한 종류, 동종의 물권은 이중으로 성립하지 못한다고 원칙입니다. 그럼 이중에 소유고 등기할 수 없다 보니까 이 말은 뭔 말이냐? 일물일권주의죠? 우리 민법이. 그럼 똑같은 물건이 두 개가 같이 들어갈 수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오게 된 말이 이중으로 소유권 등기할 수 없고 이중에 지상권도 등기하지 못하고 전세권도 이중 등기할 수는 없더라요. 그럼 무기등기에 비록 등기부상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 등기 말소하기 전까지는 똑같은 걸 못하는 걸 의미하는데 따져보자고요. 이 집에 대해서 1순위에 갑이라는 자가 소유권이 있고 그 다음에 을구 1순위에 을 앞으로 전세권도 등기되어 있더라. 두 개 있다 가정을 하고 갑 집주인 입장에서 이 집을 팔으려고 그래요. 누구한테 파는 게 가장 쉬울까요? 세입자에게 파는 게 가장 편하겠죠. 이미 살고 있으니까. 세입자에게 이 순위로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실행을 해버립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했죠. 을은 이미 전세권을 가지고 있었고 소유권 취득해버렸네요. 동일인에게 권리가 두 개가 들어왔어요. 전세권하고 소유권. 모형세가 내 집에 내가 세를 삽니다. 이치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아닌가? 내 집에 내가 세 살 순 없잖아요. 전세권은 자동으로 소멸합니다. 이거 뭐라고 부를까? 혼동. 아직 안 배웠어요? 난 했다고 생각하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 안 나갔어요. 이걸 혼동이라고 불러요. 하나가 섞일 수 없, 하나라 섞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내가 전세권 가지고 있다가 이 집에 소유권을 사버리게 되면 내 입장에선 소유권도 가지고 있고 전세권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전세권은 당연히 자동으로 소멸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혼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중에 민법공부 배울 거야. 나중에 혼동으로 소멸하게 되면 혼동은 법률행위가 아니니까 말소 등기 안 해도 자동으로 소멸합니다. 등기 안 해도 자동으로 죽어요. 그럼 이거 소멸돼서 살아있더라. 소멸되죠? 소멸되고 누가 주인이 된 거예요, 지금? 을이 주인이 됐잖아요. 그럼 살다가 을이 자기 집을 병이라는 자에게 전세 줄 수 있을까? 해줄 수 있겠죠?
그럼 이제 등기부상 1순위 전세권 등기 놔두고 다시 2순위로 병합으로 전세권을 또 등기할 수가 있느냐. 얘는 사는 거 죽은 거 죽은 거에 등기부상이 있다 할지라도 얘가 있는 동안에는 동일한 등기 실행을 못하게 돼 있어요. 얘가 들어오면 이중에 전세권 돼버리니까 그럼 얘가 못 들어 들어오자마자 시급 말소당합니다. 못 들어와요. 그럼 비록 무효 등기가 등기부상 남아있다 할지라도 똑같은 등기가 들어오는 걸 뒤에 오는 것을 막는 힘을 후에 등기 따라오는 것을 막고 있더라 후등기 저지력 그런 겁니다. 그럼 이 병이 전세권 등기 하려면 전제조건이 소멸된 거를 얘부터 말소를 해야 돼요.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2순위로 1번 전세권 말소 등기를 실행을 하고 원인을 혼동이라고 쓴 다음에 얘를 싹 지워버립니다. 지워버리면 이제 등기부상 깨끗해요? 지저분해요? 뭐가 더 지저분해? 깨끗하지. 지웠으니까 아무것도 없죠. 이 상태 3순위로 병에게 전세권 등기할 수가 있다. 이게 순서예요. 그럼 비록 무효등기가 등기부상 남아있다 할지라도 이 등기가 남아있는 동안에는 말소하기 전까지는 동일한 등기 실행하지 못하는 것을 후등기 저지라고 그럽니다. 이게 이중의 소유권, 이중의 지상권, 이중의 전세권 등기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교재에서 이제 후등기 저지를 해서 페이지가 194페이지 맨 밑에 보니까 부동산에 관하여 권리 등기가 있게 되면 등기가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이상 그 유효 무효를 막론하고 유효이든 무효든 따지질 않고 법정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말소되기 전에는 형식성 효력을 가진다. 이런 형식성 효력에 의하여 그 권리와 양립할 수 없는 권리 등기는 말소되지 않으면 동일한 내용 등기할 수 없다 해서 말이 따라 나오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하나의 예가 박스 밑에 니은번이에요. 지금 설명드린 내용 비슷한 내용인데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있는 경우 기간 만료 전세권은 소멸합니다. 소멸되어 있는 경우에 그 등기를 말소하지 않는 한 다시 제3자를 위한 전세권 설정 등기 신청은 수리할 수 없다요. 소멸되는 게 등기만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 등기를 말소하기 전까지는 똑같은 등기 실행하지 못하는 것을 뒤에 등기 따라는 걸 막고 있더라 줄여서 후등기 저지로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마지막 효력이 권리의 추정력이란 말 나오는데 추정적 효력해서 줄여서 추정력이라고 부릅니다. 추정력이라는 것은 권리관계에 대해서 적합함을 추정해주겠다가 대법원 판례 입장이에요. 추정이란 말은 뭘 의미하느냐? 추정이란 말은 추측을 통해 정확하게 추정입니다. 뭐라고요? 추측을 통해 정확한 추정인데 힘이 약할까 셀까? 추정이란 말은 힘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럼 일단 추정된 사항에 대해서 아니라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면 결과가 뒤집어져요. 깨지는 게 이제 추정력의 힘인데 추정받은 힘이 센 것이 본다 규정, 간주 규정이 힘이 좀 센 것이고 추정은 힘이 굉장히 약합니다. 오늘이 3월 1일이죠. 하도 온 지가 오래돼가지고 2월 5일 날인가 4일 날 제가 왔던 게 기억나는데 2월 4일 날 온 것 같죠? 벌써 한 달만 왔는데 2월 4일 날 시청 주차장에서 그 살인사건이 일어났대요. 아니 농담으로 네. 살인사건이 일어났는데 목격자 진술대로 몽타주를 만드니까 저예요. 그래서 이 서구청 경찰들이 저를 잡으러 왔습니다. 당신을 시청 살인사건의 주된 용의자라고 추정을 한대요. 저를 잡으러 왔습니다. 전 범인 아니라고 잡았대요. 나 죽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난 내가 안 죽였다는 주장을 믿어요? 안 믿죠? 일단 가자요. 가가지고 저에게 하는 말 네가 그러면 범인이 아니면 2월 4일을 어디에 뭘 했냐 물어볼 겁니다. 2월 4일을 전 여기서 백목장사 했죠? 증언해 주실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증언된가 동시에 저는 범인이 아닌 것을 입증을 한가 동시에 범인에서 풀려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추정이란 것은 상대방이 아니란 증거를 입증만 하면 결과는 깨지기 때문에 상당히 힘이 약해요. 반대로 본다 규정이 되어버리게 되면 본다는 재판을 받아야지 결과를 뒤집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추정과 본다의 차이점이 이제 나중에 민법 공부할 때 많이 비교가 될 텐데 혹시 매매 계약은 배웠어요? 계약 배웠어요? 그럼 계약금 배웠어요? 네, 계약금 뭘로 추정한대요?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본다. 매매 왜 안 그건 안 배웠다고? 계약금 아직 안 배웠어요?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확정을 지을 사항은 본다로 가야 돼요.
확정하셔서 안 되는 건 추정하도록 하는 겁니다.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한다가 돼야 돼. 확정하지면 안 되니까. 계약금의 성질은 위약금의 성질도 있고 징약금 성질도 있으니까 바뀌기 때문에 그건 확정지면 안 되니까 추정한다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확정을 지을 사람은 다 뭘로 가느냐? 본대로 가야 돼요.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게 되면 혼인한 때부터 성년자로 그건 본다에 확정을 쳐야 되니까. 이해 갔어요? 또 무효인 법률행위를 당사자가 알고 추인을 한 때는 추인한 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한 것으로 본다. 이 확정을 지을 것들. 취소권을 포기하게 되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확정을 쳐야 돼요. 그럼 이제 공유는 배웠어요. 민법에서 공유? 공유 합의 총회에서 공유 배웠어요? 누구는 배웠고 누구는 안 배웠다 그러는데 미치겠네 진짜. 그 공유할 때 누구는 학원에 나왔고 누구는 안 빠지신 분이에요. 자. 공유 합의 총유 아직 안 배웠어요? 들을 말이 없고 나중에 보자고요. 어쨌든 간에 추정력이라는 힘은 상당히 힘이 약하다 세다 약합니다. 그래서 민법 지금 어디 나가나요? 민법 아 이제 용어 정리 위로 건너뛴 거예요. 저는 오늘 확 넘어가야 되는데 알고 계시죠? 아니 오늘 6시간 강의를 하는데 이거 다 못 끝내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한 것만 건너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3월달에는 좀 나아질 거예요. 아마 강의하면 더 생기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지금 등기법 공부하는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우리는 3, 4월, 5월달부터 가시면 돼요. 듣다가 나중에 그때 공부하면 되고 나중에 이것만 하십시오 라고서 이제 그거 위주로 강의해드릴 테니까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넘어가요. 부담 갖지 마시고 민법 공부 열심히 하시고 공모 공부 열심히 하세요. 합격하고 싶으시면 뭐 열심히 하시라고요? 민법하고 또 하나 공법 열심히 하셔야 돼요. 두 과목 열심히 하시면 무조건 합격이에요. 난 이 말을 따질 슬퍼. 내가 뭐 공부하라 말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학교로는요 길게 가는 거야. 하지만 단기간에 빨리빨리 실력을 올려놓을 과목이 두 과목이에요. 민법하고 공법. 지금 아는 놈은 공법은 나중에 못해요. 공부 양이 많아서. 지금부터 미리 해놓으시면 공법하고 민법을 잡아놓으시면 뒤에 가서 7월 8월 가서 여유가 생기기 시작을 해요. 다른 공부를 여유가 생기는데 이 공법 공부가 안 되고 민법 공부가 안 되어 있으면 7월 8월 가서 2차 포기한단 말 나와요. 1차 민법 점수가 안 나오니 맨날 1차 못 넘어가니까. 근데 민법만 점수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다른 과목 다 동반 상승하기 시작을 해요. 공부할 때 1차 과목 두 과목이죠. 민법 60점, 개론 60점 이렇게 맞아야지 라고 생각한 분 계시면 이렇게 맞았다가는 이 생각하고 계시면 한정시산자예요. 이렇게 점수 이렇게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어디를 열심히 하시느냐 방법은 두 가지예요. 조금의 비중을 넣어두시면 돼. 난 민법을 70만 겠다 걔는 50만 겠다 이게 훨씬 난 점수예요. 반대로 난 학계론이 쉬워 70 맞고 50 맞을래 뭐 상관은 없어요. 하나의 비중 조금만 더 두면 상관없는데 근데 문제는 다른 과목에 미치는 효과는 이게 더 크단 얘기예요. 민법 공부가 잘 되어 있으면 등기법의 반이 민법이에요. 그러니까 민법 공부 잘 되어 있으면 등기법은 반을 먹고 넘어가요. 근데 등기법이 이 민법 안 되어 있으면 맨날 힘들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가능한 한 처음에 3월 4월까지는 제가 이따 방법 알려드릴 거예요. 제가 먹은 제 거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틈나는 대로 민법하고 공법을 열심히 하세요. 다른 과목은 다 동반상승하니까 미리 열심히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추정력이라는 효력은 추정라는 효력을 의미하는데 의의가 어떠한 능기가 있으면 그에 대응하는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라는 효력을 등기의 추정력이라 한다. 이렇게 해서 권리관계 추정하겠다 추정력인데 이제 풀어보게 되면 이 추정력이라는 것은 어디에 나오느냐 법에 나오느냐 아니면은 판례가 인정한 것이냐 물어보게 되면 법에는 추정력의 규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추정력이라는 것은 법에 명문화 규정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등기법이든 민법이든 나와있는 규정이 없고 대법원 판례가 인정한 것이 추정인데 판례에서는 법이 인정한 법률상 추정이라고 결정을 내려버립니다. 근데 추정력이 미치는 능기는 크게 둘로 나누게 되면 하나가 중국등기라는 능기가 있고 또 하나가 예비등기라는 능기가 있더라. 그럼 지금 나오는 등기효력은 어떤 등기효력이에요? 중국등기효력, 예비등기효력, 중국등기효력이고
예비등기 가등기 배우는 거 아니죠 지금. 그래서 지금 인정하는 효력은 종국등기만 인정을 하고 예비등기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비등기는 하나가 있더라. 가등기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거 주의하시고 이거 참 중요한 말이고요. 또 하나 나오는 것이 저쪽에서 권리관계만 인정하더라. 관계만 인정한다는 얘기는 갑고등기하고 을고등기는 추정료 인정해줘요. 하지만 반대로 표제부등기는 추정료 인정하지 못한다고 판례 입장이므로 이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시험 이 두 개를 잘 물어보는데 일단 권리등기만 인정하다 보니까 표제부 인정할 수 없고 그다음 중국등기만 인정하다 보니까 가등기 인정하지 못한다 해서 두 개는 반드시 잡아놓으시고 이제 범위를 세분하게 되면 범위까지 잡아야 되는데 책 주셔드릴게요. 범위는 둘로 세분해서 인적 범위가 있고 물적 범위 둘로 세분하는데 인적 범위의 경우는 사람이에요. 사람의 경우는 권리변동 당사자이건 제3자이건 사람은 누구나 다 인정하니까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 권리변동 당사자이던 제3자이던 전 소유자이건 사람은 누구나 다 인정해주고 물적 범위가 중요한데 물적 범위의 경우는 세 개로 세분해서 등기하게 된 절차가 있을 것이고 등기하게 된 원인이 있고 등기를 통해 취득한 권리가 있더라.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적법성을 추정해주겠다가 판례 입장이에요. 그럼 절차라는 것은 등기하는 과정상의 차이점인데 과정은 전부 다 적법하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적법하다는 얘기는 이제 사례를 끌고 가게 되면 토지거래 허가제 배웠죠. 공업 공부할 때 허가구역 내에서 등기 신청할 허가증이 들어와야 돼요. 그럼 허가구역 내 토지가 등기 넘어갔다는 얘기는 허가증을 첨부했다 안 했다 첨부했다로 추정할 수 있다 보니까 허가증을 첨부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 말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농지를 취득하는 자 첨부할 서류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 그것도 첨부했다고 추정할 수가 있고 경매로 취득하는 자 입장에서도 경매도 적법하게 등기가 실행이 됐다고 추정해주겠다가 판례 입장이에요. 그럼 등기가 끝났을 경우에 등기하는 과정상 차이점은 전부 다 적법하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니까 일단 절차에 대해서 미친다. 여기 참 중요한 말이고 두 번째 원인이라는 얘기는 매매 계획을 통해 등기를 하게 되면 등기원은 매매가 됩니다. 그럼 등기원이 매매나 교환 등도 적법하다는 얘기는 무효다 유효다. 적법하다는 얘기는 유효함을 추정해주겠다 판례 입장이에요. 그럼 아니다. 우리끼리 매매계약은 무효다라고 주장하는 자 입증해라. 입증하기 전까지 일단은 유효함을 추정해주겠다가 판례 입장이고 세 번째 권리관계는 하나가 딱 나오는데 저당권이 나옵니다. 저당권의 경우는 주된 권리일까 종된 권리일까 성질이 저당권의 성질은 종된 권리입니다. 저당권은 부종성을 통해 태어나게 되어 있어요. 저당권이 태어나려면 빌린 돈이 있어야 돼요. 빌린 돈은 다른 말로 피담보 채권이 있어야 하니까 저당권이 있다는 얘기는 이에 상응하는 피담보 채권도 존재한다고 추정해주겠다가 판례 입장입니다. 요 세 가지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절차, 원인, 그 다음 또 하나 권리 요 세 가지를 외운 다음에 파생기문을 잡아내시면 잡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추가시킬 것이 부동산 거래하면서 등기부를 믿고 거래한 사람을 등기부를 신뢰한 자는 잘한 건가 잘못한 건가요? 땅이나 건물을 샀는데 등기부를 믿고 샀대요. 잘못한 게 없이요. 믿은 죄밖에 없잖아요. 등기부를 신뢰하는 사람은 선의이며 무과실이에요. 잘못한 게 없다는 얘기고 반대로 선의는 맞지만 등기부를 조사하지 않은 것은 조사하지 않은 것은 요거는 잘못한 거죠.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등기부에 등기된 사항은 등기된 사항은 전부 다 알고 있다고 추정을 할까 모른다고 추정을 할까 알고 있다고 추정을 합니다. 악이에요. 왜? 통상적인 예가 부동산 거래 시에는 등기부를 다 떼보는 게 통상적인 예예요. 그럼 등기부에 등기된 사항은 전부 다 거래할 때 알고 거래했다라고 추정하는 것이 내용이다 보니까 이렇게 미시는 추정의 범위가 됩니다. 여기에 범위는 여기까지 봐놓고 넘어가시고 부정하는 것은 3월달 봐드릴게요. 박스 들어가니까 박스 위에 요 1번을 읽었고 이번에 근거 규정인데 근거라는 것은 이 추정은 어디만 나오느냐 법에 나온대요 법에 안 나온대요 법에 민법 등기법에 명문 규정은 없다요 법의 규정은 없고 학설 판례가 인정한 것이 추정에 따라 기여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 경우 추정력의 효력은 법률상 추정에다가 대법원 판례입니다.
판례도 법이에요? 법이죠. 법은 두 가지 법원이 있더라. 하나는 성문법이 있고 또 하나 불문법이 있는데 판례도 불문법에 속하는 법원입니다. 그래서 법을 인정하는 게 법률상 추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다음에 네 번째, 등계 추정력에 반대되는 증거에 의해서 상대방은 추정을 뒤집을 수 있으며 입증 책임은 누가 부담해라? 아니라고 주장자가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 입증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 내용이 되고요. 범위 보게 되면 기득권이 권리, 2번이 원인, 3번이 당사자 나눠지는데, 기득권의 경우는 저당권 설정 등기가 존재하는 경우에 그 저당권 등기뿐만이 아니라 무엇도 같이 존재하더라. 피담보, 채권도 같이 존재한다고 추정할 수가 있고, 두 번째, 등기 신청 시 등기원인 정보를 첨부함으로 등기원인에도 추정력이 미친다요. 등기원인의 가장 대표적인 하나의 사례가 매매계약, 여기 등기원인이 되는 겁니다. 매매계약도 유효다 무효다, 유효함을 추정해주겠다가 판례 입장이고, 세 번째, 권리변동 당사자 사이에도 추정력 인정합니다.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소유권 이전등기 인정되는 적법성인 추정은 전 소유자에 대해서 인정한다. 당사자에게 제3자 다 미치다 보니까 전 소유자도 당연히 인정받는 것이고요. 네 번째가 등기부를 신뢰하고 거래한 자는 무과실로 추정되며 등기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모르고 있다가 아니라 등기된 사항은 다 알고 있다 악의로 추정한다요. 선의와 악의란 말 나오는데 선의가 뭘까요? 모르는 것을 선의, 아는 것을 악이니까 알고 있다고 추정한다 그 뜻이고, 그 다음에 미음번이 권리의 등기에서 부동산의 물권의 발생 등의 소멸을 일으키는 등기, 줄여서 중국등기. 효력이 발생하잖아요. 그럼 효력이 있는 걸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고? 중국등기. 효력이 없는 것을 예비등기. 그럼 효과가 발생하는 중국등기 당연히 추정력 인정해주겠다 그 뜻이고요. 1번의 경우는 거기까지 보시면 돼요. 토지거래 허가제, 허가구역 내에서는 등기할 때 허가증이 첨부돼야 하니까 등기가 끝났다는 얘기는 허가증을 첨부한 것을 추정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법원의 매각 결정을 통해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격려된 경우에도 그 경매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추정해주겠다가 판례 입장입니다. 이 내용은 항상 출발점이 이 세 가지예요. 요걸 잡으셔야 돼. 뭐뭐뭐 절차하고 원인하고 권리존재 요 세 개를 잡고서 쭉 달고 들어가시면 이 내용이 풀려요. 이게 제목이니까 이거 가지고 풀고 들어가시면 풀리니까 나중에 요기 중 가지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특별조치 법은 따로 보실 필요 없고 부정하는 건 3월달인가 봐드릴 테니까 여기까지 보시길 바라고요. 넘어가서 이제 공신력의 불인정 나오는데, 공신력이라는 것은 땡땡 쳐두시고 동산만 동산 부동산이 있는데 우리 법제에서 부동산을 공신력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동산만 인정받아요. 공신력이라는 말 뜻은 등기된 걸 믿고 샀을 때 보호를 받느냐. 여러분이 제 집을 샀는데 등기부상 제가 소유자예요. 그럼 제 소유권을 돈 주고 사시겠죠? 사서 등기를 넘겨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 소유권 등기가 위에서 무효가 돼버려요. 제 등기 무효가 돼버리면은 저를 믿고 산 여러분이 보호가 되느냐 보호되지 않느냐 이거 물어보는 공신력의 문제점이에요. 그럼 제 등기가 무효가 되면은 여러분 자동으로 전부 다 무효가 돼버립니다. 그럼 앞에서 무효가 되면 전부 다 무효가 돼버리기 때문에 등기를 믿고 산 자 보호받지 못해요. 하지만 동산의 경우 보호를 해주다 보니까 공신력은 뭐만 인정하더라? 동산만 인정하지 부동산 인정하지는 않아요. 민법 공부할 때 선의 취득 들어본 적 있어요? 선의 취득? 예, 선의 취득은 무권리자로부터 취득하는 선의 취득인데, 선의 취득은 동사만 인정받아요. 부동산은 무권리자로부터 취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신력은 동사만 인정해주지, 부동산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예배등기 이렇게 해서, 예배등기는 딱 하나가 있다고 설명드렸었는데, 뭐가 있어요? 가등기가 있더라. 가등기의 경우는, 본등기약이 전과 후를 나누는데 가등기는 본등기약이 전에는 어떤 효과도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효력이 없다가 이제 본등기 실행한 후부터 효력이 발생하는데, 본등기 실행하게 되면 순위는 언제로 가시고? 순위는 가등기 순위로 순위가 결정이 되며, 물권 변동 시점은
손등기다 발상함으로 주의하시라 그랬죠? 요건 책에 줄만 지시면 됩니다. 이제 가등기 효력해서 본등기 전과 오른쪽 본등기 후의 효력 나오는데 본등기 전에 한 줄만 줄쳐주시면 돼요. 본등기 전에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어떤 실적법상 권리변동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가등기 어떤 효과도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가등기는 물권변동의 효력이 없기 때문에 가등기가 있더라도 등기 의무자인 등기명인 즉 소유권자는 부동산을 처분할 권리를 잃지 않는다. 그럼 가등기에다가 팔아먹을 수도 가등기에다가 팔아먹을 수 있다. 처분할 권한을 잃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가등기에 있어 얼마든지 팔아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가등기 어떤 효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3번은 생략하고 본등기 실행해버리게 되면 1번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등기 기하에 본등기를 하면 그 본등기 순위는 언제로 간대요? 가등기 순위죠. 순위 가등기 순위에 의하지만 물권 변동 효력이 가등기시로 소급하는 것이 아니라 본등기시에 발생한다. 그래서 본등기를 하게 되면 순위는 언제로 가는 것이고 가등기 순위 물권 변동은 본등기 때 서로 다 다르다 보니까 요거 똑같은 말이에요. 같이 써놓은 거. 그래서 틀리다 보니까 이제 잘 냈는데 가등기는 만만 나온 것이고 나중에 가등기를 배우시게 되면 이따 마지막 시간 해드릴 텐데 이 실판 다 채워야 돼요. 가등기는 가등기 양이 많아서 거의 매회 시험에 냅니다. 오늘 해드릴 건 거의 매회 나오는 거 해드릴 테니까 그 위주로 봐놓고 용어 정리 시간으로 보시길 바라고 세부적인 사항은 3월달 5월달 배울 때마다 추가 나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등기의 유효권이라는 말 나오는데 처분자 효력은 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밑에 등기 유효권 보도록 하죠. 유효권의 경우는 이제 등기가 실행이 된 이후에 이 등기가 유효하기 위한 조건이 유효권인데 네, 둘로 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게 되면 유효권은 형식적 유효권이 있고 실체적 유효권 둘로 세분합니다. 등기 유효하기 위해서 먼저 갖출 것이 실체적 유효권. 실체적 유효권은 등기랑 실체 관계를 따져서 그 등기가 무효인지 유효인지 따지겠다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럼 먼저 유효권의 경우는 등기가 유효하려면은 부동산이 실제로 존재해야 되고 또 그 부동산의 등기 명의인이 허무인이 아니어야 됩니다. 실제 실존임으로 등기할 것이고 세 번째의 경우는 물권 변동이 또 부합해야 돼요. 그럼 조금의 차이가 발생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밑에 일시 정도란 말 나오는데 첫 번째 부동산 표시가 다른 경우에 부동산 표시가 다른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인데 교재 보니까 토지와 건물 나눠져 있죠. 토지와 건물 그거 물어보는 게 아니라 고민이 박스 물어봐요. 판례기 때문에 실제 부동산과 등기기록에 등기된 내용에 다소 불일치가 있다 할지라도 그 등기가 당해 부동산을 공시하고 있다고 할 정도의 사회통념상 동일성 동그라미 유사성 동그라미 동일성 유사성 인정되면 그 등기는 해당 등기로서 유효하다. 이게 대법원 판례 입장인데 부동산 표시가 좀 불일치했다 할지라도 마지막 가서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다거나 또는 유사성을 인정할 수 있다면 이 등기는 유효하다고 판례 입장이에요. 이게 기출문제인데 이 등기 유효냐 무효냐의 기준은 이걸 보셔야 돼. 마지막 가서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다 또는 유사성을 인정할 수 있다 이 말 나오면 이 등기는 유효하다. 이게 판례 입장입니다. 마지막 이게 중요한 말이고요. 반대로 거꾸로 동일성이 없으면 그러면 동일성이 있으면 유효래요. 동일성이 없으면 무효니까 그렇게 찾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시험은 이걸 집어넣어주지 그 위에 토지 건물 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권리변동과 물권의 일치 정도란 말 나오는데 두 번째 질적 불일치 질로 다른 경우는 세 개로 세분해서 권리의 객체가 다른 경우가 있고 권리의 주체가 다른 경우가 있고 권리의 종류가 다른 경우가 있더라. 객체가 다른 경우 주체가 다른 경우 종류가 다른 경우 전부 다 무효인데 객체라는 얘기는 내가 신청하는 게는 5번 토지 5번 토지 집은 토지 등기 신청을 했는데 등기된 것이 50번 토지가 등기돼 버렸대요. 그럼 내가 산 토지는 어떤 것이고 5번이고 등기된 것은 50번 돼 버린 거예요. 그럼 서로 부동산이 일치해요 불일치해요? 불일치하죠. 당연히 등기는 무효입니다. 부동산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효과 인정할 수 없는 것이고 반대로 주체가 다른 경우에 내가 집을 사서 신청하는데 내 이름은 갑이에요. 갑이 신청을 했는데 등기된 것이 을로 실행돼 버리는 경우 신청한 자는 갑이고 실행하는 게 을이라는 점입니다. 그럼 주인이 바뀌었죠. 이것도 효과는 당연히 무효가 되고
세 번째 경우는 종료 불일치인데 신청하는 게는 지상권 신청이 들어갔는데 등기된 것이 임차권이 되는 경우도 권리가 바뀌었네요. 이것도 당연히 효과는 무효다. 이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전부 다 질적으로 다른 경우는 효과 인정하지 못하니까 주체가 다르건 객체가 다르건 종류가 다른 전부 다 무효입니다. 세 번째 나오는 것이 양적불일치에 대해서 오른쪽에 양적불일치란 말이 나오는데 질적에서 양적이라는 얘기는 따지는 기준이 등기된 양 그 다음에 물권행위 양을 따집니다. 내가 산 토지가 100평이에요. 등기된 것이 100평이 등기되어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100평이 등기된 게 아니라 200이 등기된 경우가 있더라. 그럼 등기된 것이 커요? 합의한 양이 커요? 등기량이 더 크죠? 이런 경우 발생할 수가 있고 반대로 등기한 양하고 물권행위를 따져봤더니만은 100평을 샀는데 등기된 것이 50평 등기된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럼 양쪽으로 여기가 더 클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불일치한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양적 불일치인데 내가 산 게 100평이고 등기된 게 200평이더라. 어디가 더 커요? 등기량이 더 크죠? 이때 효과 발생은 물권행위 한 대에서 발생한다. 판례 입장입니다. 그럼 얼마큼만 인정해 주겠다? 100평만큼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러면 200이 등기됐지만 등기된 양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럼 100평을 샀는데 등기가 200이 됐더라. 200이 다 무효예요. 200 중 100은 일치예요. 100은 유효하죠. 100만 더 온 것 뿐이잖아요. 그럼 전부가 잘못된 게 아니라 일부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200을 100으로 고쳐야 돼요. 고칠 경우 원시적 일부의 하자가 발생했으니까 이때는 경정 등기로 시정한다가 이 대법원 판례 입장인데 지금은 요 개념만 이해하세요. 처음이니까 요한 사례고 바뀌게 되면 토지를 내가 산 게 2분의 1 지분을 샀대요. 사례 굉장히 많아요. 지분을 샀는데 등기된 것이 전부가 등기된 경우 또 어디가 더 커요? 등기량이 더 크죠? 그럼 효과 발생은 2분의 1만큼 발생하더라. 같은 내용이에요. 맥락은 또 은행과 돈을 빌렸는데 1억 빌려왔대요. 그럼 등기된 3억에 등기됐대. 효과 발생은 또 1억만큼만 똑같은 개념이다 보니까 요건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요게 판례 답이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사기는 100평을 샀고 등기된 게 200평이더라. 어디가 더 커요? 등기량이 더 크죠? 효과 발생 물권행위 한도에서 발생한다. 이게 판례 입장이고 요 학설 입장이다 보니까 요거는 시험에 되진 않아요. 이건 어떻게 처리하느냐. 100평 샀지요? 등기된 게 50이죠? 이때 효과 발생은 민법제 130 7조가 적용이 됩니다. 요거 배웠어요? 137조 일부 무효. 법률행위가 일부가 무효일 때는 원칙은 전부를 무효로 한다. 다만 일부가 없어도 법률행위에서 인정할 때 일부는 무효가 되지 않는다. 그럼 100평을 샀는데 50평 등기됐죠? 이때는 원칙은 법률행위 전부를 무효로 갑니다. 100평이 전부 다 무효라는 얘기예요. 충족 안 됐으니까 다 무효로 가는데 문제는 아니다. 난 100평 사서 50평밖에 등기 안 됐지만 50평은 내가 갖고 싶다 그럴 경우는 50평만큼만 인정을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예외 규정이 일부는 무효, 일부는 유효로 가는 규정이 민법제 137조인데 요 민법 공부하면 알아요. 요거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요것만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만 등기된 양, 물권행위량 따져봤더니만 어디가 더 크대요? 등기한 양이 큰 경우 효과 발생 얼마큼만 발생한다고요? 자꾸 외쳐야 돼. 이거는 물권행위 한도에서 발생한다 기억하시고 그럼 전부가 잘못된 게 아니니까 고쳐라. 어떻게 고치실 것? 경정등기로 시정하다 보니까 여러분 교재에서 양적불일체에 대해서 기역번, 니은번 나눠져 있죠? 기역번만 보세요. 니은번은 판례가 아니어서 안 나오니까 기역번이 판례입니다. 그 다음에 실체적 유효권 완화 규정은 여기는 잠깐 쉬었다 갈 테니까 10분간 쉬시고 와서 완화 규정 다시 보도록 하죠. 여기가 한 30분 코스예요.